함께 박회장 율동성당의 주임 직무를 부임한 첫 해 성대하게 거룩하게 기쁘게 영영지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청회장님, 그리고 사모교원들, 각 단체장들, 시대 여러분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성화에 축하를 드리면서 아 이제 나도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축하치고는 청자 마성을 듣는 축하가 됐으면 참 좋겠고 앞으로 축하의 내려기만큼 즐겁고 기쁘게 사목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와 함께 미사에 참여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최철영 매니로 신부님이십니다. 오늘 신부님도 영명축일을 맞이하셨어요. 제가 꽃다발을 준비했느냐 그랬더니 꽃다발이 없고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신 미사의 의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꽃다발은 없지만 박수 끼고 이런 중경사제 연수를 마치면은 어쩌면 우리 강남지구에 본당지구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고 정말 예술적으로 탁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는 지구님을 찾아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말 앞으로 건강하면서 또 내 직무를 잘 수행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행복한 사제구나, 행복한 직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사목하겠습니다. 저보다 그 좀 일동성당에서 에피소드 정도 하나 정도는 남기고 사목할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